안녕하세요. 상은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 나물 볶는 걸 보여드릴게요. 가지 3개 하고요. 양파 1개, 피망 1개 이렇게 준비됐는데요. 가지 볶는 데는 피망 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피망이 없으시면 오이고추나 안면고추 있죠. 그런 거 쓰시면 돼요. 가지는 일단 4등분 하셔갖고 대기 많이 굵은 거는 6등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4등분 하셔갖고 피리는 이렇게 3등분 정도 조금 큼직하게 볶을 거예요. 너무 두껍다 싶으면 한 번 더 가운데 잘라주셔도 돼요. 양파는 한 4, 5등분으로 굵게 채썰을게요. 피망도 조금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좀 큼직하게 좀 썰어 주는 게 또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가지 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가지를 한번 볶아 보겠는데요. 이 가지가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. 또 가지가 기름이랑 먹으면 흡수율이 좋은 야채 중에 하나거든요. 우리 몸에서. 그래서 먼저 가지부터 볶아줄게요. 피망은 조금 이따가 넣겠습니다. 가지를 조금 익혀줘야 되거든요. 가지는 기름 좀 많이 들어가요. 3스푼 넣고 이렇게 해서요. 이제 가지가 스포츠처럼 기름을 또 금방 먹어버리거든요. 약한 불로 하겠습니다. 약하게 하셔가지고요. 이제 이거를 천천히 가지를 구워주듯이 볶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한쪽이 노릇하게 구워지면 또 뒤집어주고 또 구워지면 뒤집어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익혀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후라이팬 뚜껑을 살짝씩 덮어서 가지를 물 없이 그냥 쪄주는 거랑 같아요. 구워주면서 쪄주는 거죠. 자주 뚜껑을 열어보고 섞어줘야 됩니다. 혹시 밑부분이 탈 수 있거든요, 가지가. 1분마다 이렇게 뒤적여주면 됩니다. 가지가 반쯤 익은 것 같거든요.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반쯤 익는데요. 그러면 피망이랑 양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지는 이제 다 익은 것 같고요. 이렇게 살짝 또 덮었다가 이렇게 열면서 또 뒤집어지고 하면서 이제 양파와 피망만 익으면 되거든요. 네. 사실은 가지도 원래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야채거든요. 양파, 피망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아요. 익었으니까 양념 좀 해볼게요. 양념할 때는 항상 불을 꺼서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낮춰줘야 됩니다. 자, 이게 진간장이거든요. 자, 진간장을 2개 넣을게요. 그리고 참치에 하나 넣겠습니다. 소금은 조금만 보이시죠?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넣을게요. 자, 이게 다 됐습니다. 불을 끄면 되고요. 마지막에는 통깨 좀 뿌려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가지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. 이렇게 상의모의 가지 볶음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자, 이거
이거는 제가 가지를 좀 두껍게 썰었는데도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얇아져요. 이게 가지 말린 건데요. 저는 식품 건조기에다도 말리고 또 요즘처럼 날 좋을 때는 옥상에서도 말리기도 하고 베란다에서 말리기도 하는데요. 일부러 돈 주고 사서 가지를 굳이 말리기까지 하진 않는데 어쩌다 보면 가지가 또 많이 생길 때도 있어요. 텃밭에서 키우신 분들이 많이 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말려서 불려서 아까 양념한 것처럼 그렇게 볶아서 또 먹으면 가지가 조금 쫄깃거리는 질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맛있습니다. 많이 만들어 드시지 말고요. 별미로 조금만 한번 말려서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조금 얇게 썰면은 좀 더 잘 마르죠. 썰어서 이렇게 베란다 햇빛 좋을 때 한번 말려보세요. 가지 이렇게 조각을 많이 냈죠. 이렇게 널어서 빨래 건조대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. 잘 마르거든요. 한 0.5cm 정도. 자, 이렇게 해서 바구니 같은 데 널어서 말리시면 됩니다.